자, 문화일보배는 도처링 공부를 딱 했는데 일단 완장으로 조직 마필, 한눈에 그냥 쏙 들어오는 마필. 자, 여기 일요일날 판결입니다. 1200 결정 A고요. 선행보다는 얘는 선취인마죠, 선취인마. 대가리 쌍승식은 몰라도 한 자리는 올 것 같아요. 대가리는 이걸로 인정을 해놓고 한 방을 일단 완장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여기 보시면 마주님들이 장세준, 박준배, 유문현, 김영재, 장세준, 조영학, 우리 장세준 마주님 컴플리트 실리가 두 마리가 나오고, PNS, 그다음에 박남성 마주님 것도 나오고, 태양이 요 중에 하나 늘리금 마주님 하나 있죠. 우리 조철도 그렇고, 조철하고 제주도에서 같이 승마하고, 이 마주님하고 둘이 저기 섭지코지까지 올라가고 놀러가곤 한다 그랬죠. 제주도 여러분들 원당봉 마주님이시죠? 네. 김영재 마주님인데, 과천에도 말을 좀 몇 개 넣어 놓으셨어요. 자, 요거 김영재 마주님 거 원평가석입니다. 원평가석. 데뷔전에서는 선행으로 쐈는데 직전 경기에 외곽 게이트 불리함도 있었고 발주도 좀 늦었고, 발주가 늦은 것보다 좀 나오면서 좀 부딪혔어요. 9번마하고 그 외곽으로 좀 돌았던 경기 전개도 있고, 박태정 기수가 아마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다른 마필들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 뭐 불방울, 벤카르 프린세스, 뭐 많아요. 많은데 아마도 원평가속이 이거 적절한 배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화일보배 일단 주력 한방 컴플리트 밸류의 원평가속 쌍복, 삼복, 삼쌍까지 컴플리트하고 요놈하고 한방 막권으로 엮어가지고, 자, 문화일보배 자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8번 마 컴플리트 밸류가 종반 여유 있는 모습으로 4전 4승을 향해 달려갑니다. 8번 마 컴플리트 밸류 임기원 기수 제26회 문화일보배 대상경 중 여유 있게 가져갑니다. 1200m 혼합 4등급 구경에 4경주 출발했습니다. 11번 월드보이가 뒤... 자, 오늘 부산경마 메인 승부입니다. 자, 지금 앞에 가는 3번마 어메이징 굿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놓고 때리는 달락박스 쌍목 대가리. 자, 김태형 기수 꼬마 기수로 바꿔놓긴 했습니다만은, 자, 9번마 금마 사이킥을 쌍목식 대가리로 놓고, 자, 이성재 기수의 감량이 좀 있는 승부마 8번마 원더풀 킹 쌍목식 2번 8번 주력에 3번 10번 11번 1번 원더풀 킹이 2위로 뒤쫓고 3위로 밀려난 3번 어메이징 쿡과 안쪽을 파고든 6번 킹스랜딩, 외곽에는 1번 천년의 퀸입니다. 9번 금화 사이킥 탄력적인 걸음으로 단독 선두, 그 뒤 8번 6번 세 강자를 가리는 1200m 제1회 아름다운 질주 스테이크스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10번 영광의 레전드가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1마신 차단합니다. 일요일 부산 상경주입니다. 자, 오픈 1200으로 열리는 대상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10번마 영광의 레전드 새로운 팀이시죠. 임금만 마방의 10번마 영광의 레전드, 자, 요놈을 대가리로 갑니다. 아예 그래서 10번마 클립성 킹이 뒤에 늦게 못 올라오면은 그 다음 놈이 올라온다. 10번마 영광의 레전드, 자, 요놈을 쌍복식 대가리 놓고, 자, 6번 잡초 파라오, 8번 파랑베스트 쌍복식 10번 대가리에, 6번 8번 쌍복식 10번 대가리에, 6번 8번 8번 화랑베스트 2위까지 도약하는 모습. 9번 대지초이스가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10번 영광의 레전드는 여유있는 단독선두, 페로비치 기수와 함께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아름다운 질주 주인공은 10번 영광의 레전드였습니다.